저는 금속공예를 하고 있는 신경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은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은을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물질이었거든요. 이제 귀금속을 접하다가 은의 그 담백한 그런 어떤 그 매력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제 은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나름 은 도구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또 제가 한 번쯤은 제작해보고 싶은 그런 도구들이 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은의 장점은 가장 큰게 향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을 살균해주는 그런 멸균작용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식기종류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쓰는데 특히 차 도구에 은을 활용하게 된게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물을 정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작용 때문에 은차 도구가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번에 ONG에 그 선정된 은재차씨는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그거는 그 출토품이 아니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유물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쭉 사용했던 그 은재차씨인데 그 은재차씨 중에서 이제 하나 연답차씨라 해가지고 차물을 거르는데 또는 차입을 떠내는데 그때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차 쓰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도가 좋은 그런 차시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재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